안녕하세요. 오늘은 더블킥을 이용한 리듬과 더블킥을 이용한 컨비네이션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지난 시간에 킥킥 RL 킥킥 RL 킥킥 RL 첫 번째와 두 번째 들어간 킥 패턴 연습과 RL 킥킥 RL 킥킥 RL 킥킥 킥 자리가 세 번째와 네 번째 들어가는 패턴을 해보았죠. 그러면 오늘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들어가는 킥 패턴 연습을 해보겠습니다. R 킥킥 L R 킥킥 L R 킥킥 L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이 패턴을 이용해서 컨비네이션 패턴 연습과 리듬을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리듬은 궁치 따치 궁치 쿠쿵 따치 궁치 따치 궁치 쿠쿵 따치 세 번째 박자에 치쿠쿵 3 N 연이어서 밟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더블 킥으로 업 다운 치쿠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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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밟는 겁니다. 그러면 60 템포에서 천천히 한번 쳐보겠습니다. 오늘 이 리듬과 컨비네이션 피리는 R 킥킥 L. RL, RL, 지난 시간에 배운 킥, 킥, RL, RL, RL입니다. R, 킥, 킥, L, RL, RL, 킥, 킥, RL, RL, RL. 천천히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킥 패턴을 가지고 컨비네이션 피린을 연습했다. 그러면 리듬과 피린을 연결해서 하는 겁니다. 그러면 리듬 한 마디, 피린 한 마디.
항상 스네어에서 쳐본 후에 이렇게 탐으로 바리에이션을 해보면서 쳐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. 지금 마지막 필인에서는 킥킥 RL이었었는데 킥을 두 번 넣었어야 되는데 한 번만 넣고 필인한 필인이었습니다. 자, 이번에 백템포에서는 오늘 배운 R, 킥킥, L을 이용해서 지난 시간에 배운 필인들을 바꿔서 연습을 하셔도 됩니다. 뭐 RL, 킥킥, RL, RL, 킥킥킥, L, RL, RL 내지는 킥킥, RL, RL, RL R 킥킥 L R L R L 이렇게 변형을 주시면 다양한 변화를 줄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앞뒤로 순서를 바꿔서 첫 번째 박자와 세 번째 박자만 이렇게 변환을 주셔도 다양하게 칠 수가 있다. 그래야만이 응용 능력이 생기는 거죠. 한 곳에서만 치지 말고 이렇게 탐으로 바리에이션을 주면서 치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